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토마토 일주일에 10개 먹었더니 암 위험성 45% 줄었다입니다. 토마토에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토마토, 오렌지, 당근. 이 세 가지 식품에는요. 복합 카로티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도 들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암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베타카로틴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는 만성 간질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순서, 만성 간염, 간 경변, 간암의 순서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욱더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립병원인 시코쿠 암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와 간암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결과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서 71% 환자에게서 알파 페토프로틴이 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알파 페토프로틴. 이 알파 페토프로틴은요. 암세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상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이 있으면은 이 알파 페토프로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뭔가 암이 없다라든지 뭐 암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물질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 뭔가 그 중요한 표지자로서 역할을 해주는데,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상승하니까 이 알파 페토프로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베타카로틴이 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진노 박사는 만성 간질 환자 이외의 경우에도 카로티노이드가 어떤 작용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부터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뭐 리코핀,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키산틴, 칸타키산틴, 제아키산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거예요. 이 진노 박사 연구팀은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리코핀에 비타민 E를 첨가한 제제를 활용해서 복합 카로티노이드 요법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이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은 이런 모든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토마토를 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 토마토는 하루에 한 개, 그리고 주스로는 한 컵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45%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0번 이상,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하고,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싶다 하면은 수시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고 점심쯤 하나 먹고, 그럼 두 개 먹으면은 뭐 일단은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거니까 14번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45%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토마토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 집 주변 시장에 가서 토마토 가격을 보면은 뭐 한 6, 7개? 뭐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에서 7개 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5천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는 암에 걸릴 위험성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암 발병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비싼 뭐 건강기능식품, 비싼 영양제 이런 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연의 식품,
천연의 과일을 먹어서 이 천연의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인공적으로 만든 또 거기다 특정 성분만 뽑아서 만든 그런 약을 먹는 거는 그게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가 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천연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좋은 토마토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암에 좋은 식품들을 공부하고 암에 좋은 식품을 찾아먹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론이나 뭐 참외나 뭐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막상 가서 고르면은 대체 어떤 게 좋은 건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균일한 붉은색이 좋습니다. 토마토 보면 진짜 예쁘게 빨갛게 되는 토마토들 있죠. 균일하게. 그 토마토가 좋은 거고요. 또 질감은 적당한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물러서도 안 되고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탄력성이. 그럼 조금 그냥 살짝 눌러보면 알죠? 적당한 탄력성이 있는 토마토를 있어야 되고, 표면 상태는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처 있는 거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또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토마토를 보면 꼭다리가 있죠? 그 부분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토마토 꼭다리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때 이제 상큼한 향이 나야 돼요. 그 냄새랑 맡아보시면은 아, 이 토마토가 신선하구나. 이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줄기. 줄기가 뭐 붙어있는 것도 있고 붙어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줄기가 만약에 붙어있다. 이러면은 녹색인 거. 이게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는 좀 이제 아무래도 딴지 오래됐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토마토를 고르셔서 일주일에 10번 정도 뭐 생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또 오히려 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토마토를 이제 계란과 함께 볶아 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뭐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 이런 것들이 암 예방에 탁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주스로는 한컵 이상을 먹으면 좋고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으면은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45%나 줄어든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그런 관점에서 토마토 하루에 한 개씩 정도 먹어주면은 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토마토 뭐 요즘 뭐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토마토 값은 아직은 좀뭐 지불을 충분히 할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싼 영양제, 뭐 비싼 뭐 어떤 것 일부러 챙겨 드시기보다는 이런 천연의 식품들, 천연의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든 과일과 채소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 오늘부터 매일매일 챙겨 드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